목디스크 환자는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과 겨울에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오늘은 목디스크의 증상과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디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한데요. 의자에 앉을 때에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가슴을 펴 등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컴퓨터를 이용한다면 모니터는 눈높이에 맞추고 화면과의 거리는 30cm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시간 간격으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걷기 등을 통해 근육을 풀어주도록 하고 외출할 때는 스카프나 목도리로 목을 따뜻하게 해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머리와 어깨 사이에 전화기를 끼고 통화를 하게 되면 일자 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하고 만약 목이 뻐근하고 결리는 목디스크 증상이 있다면 전문의의 진단과 처방을 받도록 합니다.